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현재 학생과 교수진들을 상대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마가스님은 귀국 후이 강연을 소개하면서 한국 불교 포교의 새 지평을 미국에서 열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혜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동국대 학술관에서 열린 자비명상지도자 2급 과정 수업. 우리 시대 힐링 멘토로 널리 알려진 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이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신이 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펼친 특강을 소개합니다. 주제는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의 평화가 온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등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에, 저는 거기서 내 마음이 편해야만이 너와 내가 공존을 하고 세상에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자기 긍정 명상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원하는 걸 내려놓을 때 행복해지고 삶이 잘 풀리게 된다며 선불교의 가르침 방하착을 실천해 볼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원하는 걸 내려놓았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해야만이 내 삶은 잘 풀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함께 했고요. 어. 마가스님은 세계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교에서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불교의 희망을 엿봤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해외 전법 불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포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가 있겠구나. 정말 쉽게 다, 다양하게 다가설 수 있는 어, 테크닉을 좀 익혀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에, 도구로 쓰여진다면은 어, 불교 명상이 이 인류를 행복으로 안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가스님이 전한 하버드 대 특강에 명상 지도자 수강생들도 깊이 공감하며 각자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 혼란스럽고 먼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오늘 좋은 법문을 들으니까 가깝고 또 빨리 그렇게 나다운 본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BS 뉴스 이도할수입니다.